이걸 한 번에 해결하네. 여기 단차 때문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시간은 지금 5시가 넘었고, 바깥 온도는 3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차박 평탄화 키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지금 차에 싣고 있는데요. 테스트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야, 저 트럭 뭐야? 오, 2000집이야. 이렇게 목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오늘 테스트할 그 위치를 딱 잡았습니다. 잡고, 자, 이쪽에 보면은 짐을 채소로 줄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6시가 넘었습니다. 빨리 기본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열고, 자, 팩이 팩. 차박 평탄화 키트를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충주에 있는 목계 솔밭에 와 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지금 7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늦게 도착을 해서 세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산타페 CM 평탄화 키트를 가지고 처음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가까운 목계 솔밭에 나와 있습니다. 평탄화 키트에 대한 그런 상세한 설명은 아침에 이어가도록 하고, 지금은 평탄화 키트 이동하는 모습과 이동되어 있는 모습, 설치하기 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의 단차, 뒤에 단차가 이 정도 됩니다. 한 12cm 정도 되는데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양쪽 끝에서 요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폴대라든지 팩, 뭐 우산, 이런 이 높이에 맞는 그런 캠핑용품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폴대 팩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지지대를 하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트렁크에 지금 시트를 2열 시트를 적기 전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 나사로 고정이 돼서 두 개로 겹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요쪽 이 부분에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평탄을 만드는 건데요.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이 5시 40분이 됐습니다. 아, 아주 이렇게 저희 사이트는 이렇게 돼 있고 주변은 이렇게 아주 많은 캠퍼분들이 왔고요. 평상시에 비해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자리가 많이 입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목개입니다. 역시 목개는 다 받아주고 어제 저녁에 와서 세팅을 하고 저 혼자 이렇게 차박에다가 타프를 연결하는 어닝처럼 타프를 연결하는 그런 사이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평타나 키트 사용을 했는데요. 야, 아주 잠자리를 편하게 잤습니다. 그러면은 안에 세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서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이슬이 많이 맺혀 있네. 자, 보러 갑시다. 자,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꼬리 텐트 뒤에 어닝을 이렇게 연결한 후에 타프를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시망을 걷으면은 이렇게 메시망을 걷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연결 부위입니다. 이쪽 연결 부위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폴딩 박스 그리고 아이스 박스 그리고 디팩 자 앞에 선풍기 그리고 저기 기온 곰돌이 이렇게 앞쪽을 막아서 이렇게 처리됐고 창문들은 반쯤 열어서 메시방을 메시를 연결해서 이렇게 잤습니다. 거의 뭐 덥지 않게 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선풍기를 충전기에 연결을 해서 했는데 거의 뭐 아주 시원하게 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앉아서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으면은 조금 머리가 닿긴 닿는데 뭐 이 상태에서도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스박스에서 아직 얼음이 덜 녹았습니다. 굿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평탄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고 아주 편하게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여기 홀딩박스 안에 간단한 것들을 다 넣고 그러면 아주 짐을 최소화해서 깔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 이제 비가 올 때 스트레스 완전 스트레스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잠자리 만들기 전 평탄을 하기 전에 폴딩박스 뚜껑 간이 테이블을 놓고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리를 하고 반대를 해도 되겠네. 이렇게 쪽이고 쪽을 올려서 해서 이렇게 조리하고 이게 낫겠다. 두 자리 눕혀서 조수석 쪽을 눕혀서 여기다가 다리 테이블 올려놓고 여기서 음식 요리하고 잘 때는 폴딩 시켜서 스텔스도 딱 좋네. 굿! 받침대 이 부분을 이렇게 빼서 이게 반대로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눕혔을 때 베개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굿. 평탄화 키트 굿입니다. 가성비 대비 마음에 듭니다. 지금이 5시 한 50분 6시 정도 됐습니다. 꽤 야영장에서 1박 2일 차박 캠핑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 차 산타페 CM의 평탄화 키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러 여기 목계 야영장에 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결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평탄화에 대한 그런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가 서서히 떠오릅니다. 오늘도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지만은 해가 더 떠오르기 전에 좀 더 시원할 때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